와, 플러그 단자가 탔어요. 오, 온도 40도. 안녕하십니까. 내전방 캠핑입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를 이용해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에 관련된 컨텐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는 전기차 충전기 업체, 자, 테슬라 업체에서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광고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라는 충전기 업체의 전용 충전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2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충전기 속도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3.3kW도 썼었고 평균 쓰는 속도가 2.7kW, 2.7kW 썼었는데 갈수록 이제 선이나라든지 노화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열이 발열이 발생하고 만져보니까 뺄 때 보니까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를 확인해 보니까는 이렇게 탄자국도 있고. 야, 이거 빨리 수리를 받아야 할 정도 같아요. 자기는 이제 충전기를 바꿨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전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회사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실제 먼저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면은, 자, 이 제품은 20만 원대에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판매하는 제품은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정도까지 합니다. 제품의 차이가 크게 뭐 성능이라든지 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비싼 충전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알리에서 약 10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 가격이 너무 싸서 안정성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제품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에 박스에는 이렇게 충전기 보관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충전기 거치대입니다. 일단 이것까지 다 해서 11만 9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본체가 되겠습니다. 본체를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실제로 지금 개봉 처음 받은 상태로 그대로 개봉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선을 보시면 두께 차이가 오히려 알리 제품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너무 가늘어서 생기는 어떤 과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선 부분은 조금 더 가느네요. 자, 이 충전기는 220V 15A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6A까지 충전을 하게 되면은 과전압으로 인해서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터치 패널이 있는데 타임 파워를 꼭 눌러주게 되면 파워를 선택할 수가 있죠. 10A, 13A, 16A, 8A 꾹 누르면 오케이, 설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충전을 시작해 볼게요. 자, 태그 오케이. 자, 자, 탱 충전 시작됐고요. 속도가 2.5kW라고 표시가 되네요. 자, 충전기에는 2.9kW로 표시가 되는데 스타코프 여기 이 충전기 회사에는 2.5kW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볼게요. 충전기 콘센트에서는 2.5kW, 테슬라 충전기는 2.9kW, 여기서는 2.6kW, 약간씩 오차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콘센트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25도 정도 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전히 2.5kW로 1시간 정도 충전을 했어요. 자,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31도로까지 올라갔네요. 자, 올려봐, 잡아봐. 자,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충전기 컷이 되는 온도가, 자, 이쪽도, 본체는요, 34도, 네, 33도. 그러니까 충전기 본체가 7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80도가 되면 자동으로 멈추고요. 다시 온도가 떨어져서 60도가 되면은 작동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 충전기 이쪽도
이쪽 부분은 크게 온도가 상승이 없습니다. 자, 충전기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차 내부에서는 2.6kW로 충전되고 있다 나옵니다. 이 제품은 충전 중에 이렇게 락이 걸려요. 그래서 차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뽑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또 있어요. 자, 충전 시작한 지 3분 정도 지났고요. 자, 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오, 36도. 이 부분. 아,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서 열이 많이 나네요. 제조사 AS를 한번 보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도. 그리고 여기 자, 이 부분에는 크게 열이 나지 않습니다. 아, 이 콘센트 문제인데, 그치? 이거 AS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전기 콘센트 꼭 확인 해보세요. 와, 이렇게 탄 자국도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제 오래 쓰면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2.6kW 예요 그러니까는 충전 속도는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여기는 네, 똑같이 2.5kW. 전혀 차이가 없네요, 그죠? 자, 이 제품과 이 테슬라 제품과 충전 속도와 차이가 없더라. 이 테슬라 충전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자, 3.5m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은 5m가 지원이 되고, 이 제품은 3.5m라서, 한 칸, 그러니까 양옆 밖에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5m짜리 충전기는요, 양옆에 또 한 칸을 더 가서, 옆에 칸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서 두 칸, 저쪽으로 두 칸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의 3.5m 아쉬운 부분은요, 이렇게 산업용 연장선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좌우 두 칸을 넘어 뒤편까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쓰고 있고요.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3.5m다.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하다. 93,000원 수준에 무료 배송까지 가능하다는 장점. 구입처는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